먼저 바이스테이블 멀티바이브레이터를 만들어 봅시다. 지금 OPAMP로 공부하고 있으니 딴 걸로 만드는 게 아니고 OPAMP로 만드는 겁니다. 그 전에 일단은 리뷰를 해봅시다. 우리가 피드백을 하는데 OPAMP는 네가티브 피드백을 할 거냐, 네가티브 피드백을 하지 않을 거냐. 다시 얘는 피드백을 안할 거냐, 포지티브 피드백을 할 거냐. 요게 뭐였냐면 앞에서 비교기 공부를 했죠. 지금 이제 지금부터 요걸 공부할 겁니다. 자, 포지티브 피드백을 하려면 비교를 할 대상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건 네가티브 피드백. 다시 한번 회로를 그릴게요. 자, 이게 지금 비반전 증폭기인데 이거 해석할 때는 뭐를 사용한다 그랬냐면 V 플러스하고 V 마이너스 같고 이거 실제 결과를 보면 VI분의 VO가 상수가 나옵니다. 자, 이걸 옆에서 똑같이 해가 포지티브 피드백은 뭔지 한번 볼게요. 회로를 그릴게요. 자, 회로가 똑같죠?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라는 겁니다. 지금 출력이 플러스로 이렇게 피드백되고 있죠. 이게 뭐냐? 바이스테이블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스테이블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를 해석을 해봅시다. 회로를 그립니다. 자, 첫 번째. 멀티 바이브레이터는 출력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L 플러스냐, L 마이너스냐.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번째. 포지티브 피드백을 하죠. 무조건 V 플러스하고 V 마이너스 전압은 달라요. 세 번째. 그렇지만 I 플러스는 0이에요. I 플러스 0이라는 건 요로드 가는 전류는 0이야. 이게 0이면 요거는 전압 분배에 의해서 V 플러스 전압, 요 전압을 V 플러스를 하죠. V 플러스 전압은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VO가 됩니다. 근데 이 값도 VO가 두 값밖에 없으니까 이 값도 두 값밖에 없어. 이거를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V0가 두 가지니까 얘도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 베타 L 플러스 전압이냐? 베타 L 마이너스 전압. 이거 두개 외에는 안 가집니다. 좀 감을 좀 잡기 위해서 내가 이제 741 OPAMP로 한다 칩시다. 그럼 얘가 얼마냐? 플러스 15V. 얘가 마이너스 15V. 이쪽도 감 잡으려면 R1하고 R2를 같이 뒀다 칩시다. 그럼 베타가 2분의 1이 되니까 얘가 7.5V, 마이너스 7.5V.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값들은 두값 외에는 없어요. 자,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봅시다. V0가 L 플러스고, VI가 베타 L 플러스보다 적은 경우. 다시 OPAMP 회로를 그릴게요. 자, 여기서 VO가 지금 L 플러스라고 그랬고, 그러면 여기 베타 L 플러스죠. 그러면 지금 V 마이너스 단자에는 VI가 걸려 있고, V 플러스 단자에는 베타 L 플러스니까 이 조건이 밑에 조건하고 똑같은 거죠. 따라서 V 플러스가 크니까 V0는 L 플러스가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V0가 안 바뀌고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걸 의미하죠. 두 번째 경우를 볼까요? V0가 L 플러스인데 VI가 베타 L 플러스보다 커요. 그러면 이제 옆에 회로에서 보면 그죠? V-가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 얘는 V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고, 얘는 V 마이너스에 연결되어 있죠. 자, 다시. V 마이너스 전압보다 V 플러스 전압이 커, 오피앰프에서는. 그러면 무조건 어디로 가느냐 하면, V0는 L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럼 L 플러스에서 L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거지. 이걸 이제 전달 특성 곡선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VI. 여기가 베타 L 플러스죠. 요걸 가지고 할 거니까. VO는 두 값이야. L 플러스냐, L 마이너스밖에 없어. 자, 경우원을 봅시다. 경우원은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VI가, VO가 하이고, 베타 L 플러스보다 작을 때는 요렇게 되지. 이게 경우원이야. 경우2는. VI가 커지니까, 베타 L 플러스보다 커지니까, L 마이너스 바뀌었죠. 자, 그럼 요 사이 연결하고, 요게, 요렇게 간다, 하살표로. 요렇게 된다라고 표시했습니다.자, 이제는 세 번째 경우로. VO가 L-1이고, VI가 베타 L-보다 클 때,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다시 회로 빠르게 그릴게요. 현재 VO가 L-야. 그러면 여기 전압은 무조건 베타 L-지. 근데 요게 V 플러스에 걸리고, 요게 V 마이너스 걸리죠. 그럼 결론은 무슨 말이냐 하면, V 마이너스 전압보다 V 마이너스 전압이 V 플러스 전압보다 크죠. 그러면 VO는 무조건 L 마이너스로 됩니다. 즉, 뭐예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경우 네 번째로 갑시다. VO가 L 마이너스고, VI가 베타 L 마이너스보다 작아졌다. 자, 지금 왼쪽 회로로 보면 요게 V 마이너스에 걸리고 요거는 V 플러스에 걸리죠.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V 마이너스보다 V 플러스가 커요, 오피앰프에. 그러면 당연히 VO는 L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L 마이너스 L 플러스로 바뀌는지요. 자, 이거를 전달 특성 곡선을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가 VI고 여기가 VO야. 그럼 여기가 베타 L 마이너스 전압. 얘는 L 플러스하고 L 마이너스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요걸 기준으로 요쪽이 지금 경우 4에 속, 3에 속하고 요게 경우 4에 속하는 겁니다. 선 연결하고. 그러면 경우 3에서 경우 4로 요렇게 넘어가는 거지. 자, 그럼 결과적으로 경우 1, 2, 3, 4를 다 이제 한꺼번에 그려야 돼요. 이게 VI고, 얘가 VO야. VO는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 L 플러스하고 L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는 베타 L 플러스에서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고, 베타 L 마이너스에서 변화가 생기죠. 두 개를 동시에 그리면 이렇게 돼요. 경우 1에서 경우 2로 가는 경우 3에서 경우 4로 가는 경우. 자, 경우 1에서는 이렇게 가야만 경우 2로 가고, 경우 3에서는 이쪽 지점을 지나야만 경우 4로 가는 거지. 자, 이 회로를 바이스테이블 회로라고 합니다.
이 바이스테이블 회로의 그러니까 전달 특성 곡선 이 바로 지금 위에 있는 겁니다. 또 얘를 이름을 슈미트 트리거라고 합니다. 슈미트가 아마 사람 이름일 겁니다. 또 이 회로를 이 특성을 히스테리시스 특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보이는 것을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가진 회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